그 당시 손 목사님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아니면 잠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만 잠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러고 예수 복음을 배신했다면은 잠시 목숨을 유지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만큼 아들을 보고자 하는 그 기쁨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며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세상을 버리지 못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는 가시가 돋친 나무, 그냥 가시가 돋쳤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의미는 찌르는 것, 날카롭게 찌르는 포인트, 즉 골칫거리, 걱정거리, 번민의 원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가 돋친 나무 사이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는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잘 뻗어서 위를 향해서 잘 자라 올라갔는데 가시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그 위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큰 나무 아래 식물들이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요. 물론 음지 식물이나 또는 나무에 기생하여 자라는 풀들은 비록 큰 나무 밑이라 하더라도 큰 나무 아래라 하더라도 잘 자라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는 큰 나무의 기운에 맡겨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시들거나 또는 자라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듣는 무리들도 충분히 이런 기본 상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또 듣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상호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떨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가시떨기에 대한 상반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시떨기는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나를 괴롭혀서 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나 적대적인 사람 또는 약점이나 아킬레스건 정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시떨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이러한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방해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요소를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요. 그것이 선한 방법이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싸움이고 인생은 전쟁터지요. 자신이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나 환경과 싸움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인문학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법의 지혜를 모으고 집중하라.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비결을 인문학에서 가르쳐주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밀히 해석하신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걱정, 근심, 갈망. 걱정, 근심이 왜 생깁니까? 내가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할까 또 그것을 얻으려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물질적인 갈망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갈망 그것 때문에 오는 걱정 근심이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물질적 욕망,
물질적 욕망 때문에 내 영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사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것, 즉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 가로막은 저 사람을 내가 치워야 되고 내 앞에 생긴 문제들을 내가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아주 열공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거룩함에 대해서 갈망을 가져야 된다. 그 반대쪽에서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방해되는 것은 바로 이 부귀영화, 권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요,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죠? 보는 눈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다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높고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탐욕을 넘어서는,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오늘 나에게 만약에 뭐 복권이 당첨돼서 30억이 생겼다, 아니면 100억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10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적인 욕망과 갈망이 없어집니까? 끊임없는 갈망과 고통과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평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을 덮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세상의 엄청난 부와 권력과 쾌락을 다 뒤덮어버리고도 남는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던 날 막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의 일생을 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성자예요. 정말 성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는 부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 그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손 목사님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아니면 잠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만 잠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러고 예수 복음을 배신했다면은 잠시 목숨을 유지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도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기쁨, 왜 그 기쁨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기쁨이라 하더라도 순교의 기쁨을 막을 만큼 크지는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만큼 아들을 보고자 하는 그 기쁨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육체적인 즐거움을 끊고 넘어서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렵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0년간 가족들과의 정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우애를 나누었지만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모, 형제, 가족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으로 다시 얻는 진리의 길을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저버리는 것이 가시떨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갈망을 잡으려고 애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가시떨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끊고 살려면 아마도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세속의 모든 욕망을 끊기 위해서 사막이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수도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모든 세속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욕망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허용한 만큼의 인간적인 욕망을 누릴 수 있어요. 부부애라든지 또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한 물질에 대한 노력, 주변 사람들과 건전한 교제나 취미생활 등은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육체적인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에도 낚시를 가고자 하는 유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과감하게 그 비싼 낚싯대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낚시와 결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을 빼먹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서까지 내가 낚시에 미쳤으니 낚싯대를 끊어버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활동을 방해하고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취미라도 어떤 일이라도 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투기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다든지 또는 횡재를 바란다든지 이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금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의 금도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신앙의 금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소한 육체적인 즐거움도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담배나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술 좀 먹으면 어때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뭐 그것도 기호식품 아닙니까? 하면서 따지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술과 담배를 함으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저해한다면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것을 위해서 소소한 것들을 끊어야 된다 그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 떨어진 씨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자라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시의 기운에 그 욕망과 탐욕과 그것에 대한 번민과 근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영적인 기운이 막혀서 신앙이 시들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열매 맺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가시,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거둬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가시떨기를 치워내듯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과 걱정심을 거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은 재물에 대한 환상이나 속임수, 또 속기 쉬움을 말합니다. 이 속임수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죠.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영화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돈 얼마큼만 있으면, 나에게 아파트가 어디 있으면, 내가 이만큼 또 사업에서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 환상이에요. 세상에 대한 쾌락과 부귀영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상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준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속아요. 세상의 물질로 영생을 얻거나 행복해질 수 없는데 마귀는 세상의 물질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고 세상의 물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임수에 인간은 넘어가고 물질에 대한 잘못된 망상,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주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물질이며 우주다.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고 없어지지만 물질 세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세계, 즉 우주를 넘어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마귀의 나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 자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 환상이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다. 허망하다.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쫓다가 마귀의 환상이나 속임수로 일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사그러져 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가시덤불, 이 가시의 떨기는 가시덤불은 헛된 세상의 욕망과 환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든든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아주 적합한 땅이다. 위에 모든 나쁜 조건들을 다 제거하고 없어진 그런 완전한 땅을 좋은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길가도 아니고 흙이 작은 바위나 돌밭도 아니고 가시가 기운을 막는 땅도 아니고 사람의 발길로 다져지지 않는 사람의 발길로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부드러운 흙이 있고 돌덩어리나 바위나 가시덤불이 없는 하늘로 툭 트인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하는 바로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습기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공기도 좋고 햇볕도 아주 적당한 최적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은 그 씨의 영양을 충분히 발휘해요. 100% 발휘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과연 이 세상에 그런 땅이 있을까요? 충분히 100% 영양을 발휘하는 그런 땅이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땅이 있다면 농부의 손길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가시나무 덤불을 거두고 흙을 기경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흙을 좋게 만들어서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 밭을 만드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농부는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인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노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농부가 밭을 기경했다든지 좋은 밭을 골랐다든지 돌을 골라냈다든지 가시덤불을 뭐 치웠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어떻게 뿌렸습니까? 무작위로 뿌린 거예요. 그냥 뿌렸는데 그 씨가 바람에 흩뿌려져서 길가에도 가고 돌밭에도 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갔다. 그 농부가 수고한 게 없잖아요. 그냥 뿌린 것뿐이지요. 어떤 땅을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뿌렸는데 각각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아니면 농부의 손에 힘에 의해서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운 데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밭들이 바로 길가, 바위, 가시밭, 좋은 땅이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준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밭이 스스로 자기 밭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농부는 그냥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밭을 마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들을 귀를 말씀하십니다.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좋은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좋은이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냥 굿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땅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을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바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전제를 두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좋은 밭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밭은 그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좋게 만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선하게 만듭니까? 어떤 정치인은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서 대통령 자격있다고 말하는데 선해요? 절대로요. 그 속에 얼마나 아주 음침한 계략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마귀란 놈이 들어옵니다. 욕심을 줘요. 탐욕을 줘요. 괴수를 줍니다. 거짓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고 좋게 만들 수도 없고 결국은 마귀 사탄에 이용당해서 진창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도 결국은 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